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십니다. 교회의 터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응답해 주시사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자를 보내셔서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라반의 칼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야곱은 또 에서를 마주 대해야 합니다. 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했던 밤보다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 훨씬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꿈속에서 하늘을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적절한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자를 보냅니다. 자신은 종이라 이렇게 낮추어서 형의 은혜를 구한다는 전갈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략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는 연약한 모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믿음이 많이 단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진보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보고에 야곱은 이제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며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하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 길을 도모하기에 바쁩니다. 두 진영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하나임에서 지금 야곱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 사이에 고민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야곱은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왔을 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진리가 그의 행동에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주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끈질긴 기도와 과정을 통해 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십니다. 심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고온 조국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먼저 주님께 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